인성규 영상 100개 독하죠? 네, 독해, 독해. 제가 봐도 제가 참 독해. 그래서 너무 소진을 했어. 그래서 올해 휴직하고 있어요. 자율휴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어, 들어보실까? 짠. 이게 남들 일할 때 노니까 이게 환상이 되셨고요. 그러니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. 오죽하면 쉬었다. 너무 더우니까 쉬고, 너무 추우니까 쉬는 거잖아. 봄, 가을에 쉬어봤냐고. 아, 진짜, 아. 제가 뭐 야구리도 온 건 아닌데. 다만, 이게 무급이라는 거, 무급이어서 월급이 없습니다. 자율 연수 휴직, 긴 이름은 자율 연수 휴직인데, 이, 실은 이 법이 통과되도록 발의, 그리고 홍보, 이 부분에 제가 공을 엄청 들였어요. 왜냐? 선생님들이 보니까 여름방학은 요즘 냄새도 그냥 모르꼬리만 금방 지나가죠. 휴식이 안 돼. 겨울방학은, 이거 너무 추워서 놀러 나가지를 못하네. 그리고 또, 3월이 가까우면 애보다 선생님들이 더 가슴 설레 두근 반세고 뭐 두려워하시고, 아 이건 아니다. 1개월, 2개월의 휴식 가지고 교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. 그래서 1년짜리 휴직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.